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1065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내신이란 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요즘, 우리 학생들은 또 입시 치료를 내게 되면, 뭐 평소에도 그렇습니다만, 내신 성적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듣게 되는 낱말인데, 제가 인터넷을 검색을 해보니 이런 것들이 나왔어요. 2학기 중간고사 기간, 무엇으로 내신 성적을 대비한다. 또, 내신과 수능은 공부법이 다르다. 진짜 공부 전략은 어떠한가? 다 이제 선전하는 자 그런 것이 많습니다. 어떤 학원에서 1대1 과외식 공부로 내신 성적 확실히 받기. 그래서 내신이라는 말은 사실은 한자를 쓰는 시대라면 굳이 이렇게 따져볼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굉장히 쉬운 낱말이에요. 그렇지만 요즘 한자를 쓰지 않기 때문에 한자를 어떻게 쓸까? 그리고 정확하게 무슨 뜻일까? 이런 것은 한번 체크를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학교 입시와 관련된 것이 나왔기 때문에 수행평가란 말도 자주 듣습니다. 그리고 수능 시험도 듣는데 수행 평가의 수와 수능 시험의 수는 한자가 다릅니다. 그러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내신이라는 말을 보면 안내자와 알릴신자. 네, 글자를 알게 되면 쉽죠. 안으로 알린다는 얘기예요. 안으로. 안으로 알린다는 것은 밖으로 새지 않도록 좀 비밀스럽게 알린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안내는 이제 멀경에 덜입자가 들어갔다. 이 멀경은 멀리 있는 어떤 문의 모양이다. 네. 그래서 이 문으로 들어간다. 문을 들어가면 안이 된다. 이렇게 되겠죠. 알릴 신자는 옛 글자를 보면 이렇게 하늘에서 이렇게 벼락이 치는 모양이다. 이것이 여러 가지 경로를 거쳐서 지금 알린다는 뜻으로 많이 쓰인다. 그리고 이 글자는 또 여러 가지 다른 뜻도 가지고 있다. 이런 것을 뒤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내신. 쉽습니다. 글자 그대로 보면. 그렇지만 국어사전을 제가 한번 보니 크게 두 가지로 일반적인 의미의 내신, 그리고 교육에서 쓰는 내신, 나누어 보면 일반적으로는 주로 이제 인사 문제. 인사 문제는 좀 비밀스럽게 해야 되죠. 인사 문제나 사업 내용 따위를 공개하지 아니하고 상급 기관에 보고하는 거. 내가 보고해야 될 곳에 공개하지 않고 이렇게 봉수를 봉함을 잘 해가지고 비밀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보고하는 안으로 알린다. 이거는 이제 막 보고한다. 막 그런 얘기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과 성적의 내신을 보내다. 고과 평가를 할 때는 이 밀봉을 해서 보내죠. 내가 누구에게 몇 점을 줬다 이런 게 알려지면 곤란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교육의 문제에서는 상급 학교 진학이나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대학교에 그렇죠. 취직 또는 취직과 관련하여 선발의 자료가 될수 있도록 지원자의 출신 학교에서 학업 성적이나 품행 등을 적어 보내는 것이다. 그것을 내신이다. 이것이 밖으로 새어 나가면 또좀안 되는 모양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신 몇 등급을 받았느냐? 내신이 1등급이다, 2등급이다. 우리 학생들이 굉장히 막 예민하게 신경 쓰는 또는 학부모님도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내신의 말은 어디서 왔느냐? 한자 낱말 그대로 보면 뭐 어디서 왔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만 특히 학교 같은 데서 이렇게 쓰는 지금 내신은 좀 쓰임새가 어디서 있었다. 네. 일본의 각급 학교와 대학에서 쓰이는 학생부의 통칭인 내신서에서 왔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세히 조사는 못 했습니다만 우리 인터넷에 우리가 많이 쓰는 나무 위키에서 이렇게 정리한 것을 여러분에게 인용을 합니다. 혹시 이것이 틀렸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인용한 저의 책입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본말에 이제 내신하다. 일본말만 있을 뿐 아니라 우리도 이렇게 한자를 쓰는 사람들은 다알수 있는 내신하다라는 말은 끝으로 드러나지 않게 말씀드린다. 막 그런 뜻이다. 또는 그런 문서를 얘기한다. 그렇죠? 그렇지만 현재 일본에서는 공식적으로는 이 내신서라는 것이 바뀌어서 조사서로 바뀌었다. 라는 명칭을 쓰고 있지만은 학생들 사이에서는 아직 내신서라는 말이 더 자연스럽게 쓰인다. 네, 이렇게 일단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행평가라는 말을 말합니다. 이룬다는 뜻이에요. 이룬다. 드디어 내가 이뤄서 완수를 했어. 완수했다 할때이 숫자를 씁니다. 그리고 수행을 다 했다. 어떤 명령을 받은 대로, 지시대로 제가 일을 완전히 했습니다. 수행을 다 했다. 그때 수행 평가다. 평가를 하는 방법의 하나다. 수행이다. 네. 여기 두 가지 사전에서 제가 가지고 와봤습니다만, 첫째 쉬운 것은 어떤 학습의 결과에 있습니다. 그렇죠? 주로 학습을 하고 나서 평가를 하겠습니다만, 그 평가의 결과, 최종 점수만 적는 것이 아니라, 학습의 과정까지 함께 측정하는 평가를 수행 평가다. 중간중간 어떻게 실행을 했느냐 하는 것을 아마 다 적는 것 같습니다. 좀 자세하게 나온 사진을 보니 학생의 학습 과제 수행 과정, 학습 과제를 어떻게 수행했느냐 하는 그 과정,
과정과 결과를 직접 관찰한다. 결과만 가는 것이 아니라 과정까지 관찰해서 그 관찰 결과를 전문적으로 이렇게 딱 판단한다. 그것이 이제 수행평가다. 막 평가 방법으로는 논술력 검사도 있고, 구술 시험도 있고, 실기 시험도 있고, 막 연구보고서 따위가 있다. 이렇게 사진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나 고등학교에서는 평가 결과가 내신에 반영되기도 한다. 네, 수행평가가 내신에 반영되기도 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교육제도가, 특히 입시제도가 많이 바꿔, 자주 바뀌기 때문에 이것이 현재 상황이 그대로인지는 제가 좀 장담을 할수 없습니다만, 일단 현재 나와 있는 사진의 정의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는 이룬다는 뜻이에요. 이루었다. 아, 완수한다. 네. 이제 수능 시험을 하고 또 많이 합니다. 이때는 이 숫자가 다르죠. 예. 이거는 닦을 수입니다. 수양을 한다. 예. 뭐, 연수를 한다 하는 그런 것이에요. 이것도 교육의 용어로 보면 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선발하기 위하여 교육부에서 해마다 실시하는 시험이다. 그렇죠. 수학한다는 것이, 영어 수학 이런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학업을 제대로 닦을 수 있느냐라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1994년부터 시행해지고 있다. 예문을 보니 좀, 재밌습니다. 사촌 누나는 올해로 벌써 네 번째 수능 시험을 본다고 하였다. 인터넷에 이렇게 사진에 나와 있는 예문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원래는 이것이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다. 그렇죠? 대학을 가야 되는데, 대학을 가서 이 사람이 공부를 그대로 따라갈 수 있느냐,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느냐, 수학 능력, 그렇죠? 수학 능력. 학문을 닦는다는 뜻이에요. 수는 닦는다. 학문을 닦을 능력이 있는지 알아보는 시험이다. 그래서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한자로는 이렇게 붙여서 씁니다. 그렇죠? 한자로는 일반적으로 명사들을 띄우지 않습니다. 쭉 붙였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말로 쓸 때는 일반적으로 띄웁니다. 일반적으로 띄웁니다. 낱말마다. 그렇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물론 붙여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한자는 띄우지 않고 우리말은 띄우는 것이 일반적으로 하는 표기법이다 하는 것 때문에 제가 일부러 좀 띄워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 숫자와 수능의 숫자와 그리고 수행 평가의 수는 다른 글자다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기부라는 것도 있죠. 이것은 막 생활기록부다. 그렇죠? 그것을 줄여서 생기부를 한다. 막 이것은 쉽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신자에 대해서, 네, 내신할 때, 신자, 이 글자가 사실 상당히 중요합니다. 기본적인 뜻으로는 아홉째 지지신이다. 천간의 지지다. 아홉 번째다. 그래서 이것을 흔히 납신이라고도 합니다. 납. 납이라는 것은 원숭이, 잔내비를 얘기합니다. 이 글자가 문장 속에서 원숭이를 뜻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만, 여기에서 원숭이 띠, 원숭이 해, 이런 걸 가리킬 때는 주로 사용된다. 그 이외에 일반 낱말로 쓸 때는 주로 알린다라는 뜻으로 많이 씁니다. 알린다.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죠. 상신을 한다. 윗사람에게 뭘, 뭘서 알리는 걸 상신을 한다. 주로 문서로 하겠죠. 품신을 한다. 이것도 품위를 한다라는 말인데, 위에다 품위하는 것을 품신을 한다. 이것은 결국은 어떤 보고하는 사람이 정리를 해서 위에다가 이렇게 알려주는 것을 얘기한다. 그리고 많이 쓰는 것은 신고다. 그렇죠? 알린다, 알린다. 둘다 알리고예요. 그렇죠? 신고한다. 이때 이 신자를 쓴다. 신청을 한다. 이것도 이 신자를 쓴다. 네. 그리고 예전에 조선시대 때 만든 신문고. 신문고 할 때도 임금님께 알린다. 그렇죠? 알린다. 알리니까 잘 들으시오 하는, 이제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붓고자다. 신문고 할때 이걸 쓴다. 성경에 보면 이제 신명기라는 게 있습니다. 신명기 할때 이걸 씁니다. 네, 그렇죠? 신명기라는 것은 사실은 이 신에는 거듭거듭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거듭거듭. 재차. 예. 명은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거듭거듭 명령하는 것을 적어 놓은 것이다. 그래서 한번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반복을 합니다. 예, 이렇게 하여라, 이렇게 하여라. 막 어떤 그런 면에서 이것이 따왔다. 예. 이것은 이제 이 성경의 원제목, 원성경의 처음 시작이 거듭거듭 얘기한다는 막 그런 뜻이 있다. 저는 막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거듭거듭이란 게 신신, 거듭거듭, 신신당부하는 것이 한번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얘기하는 것이 이제 거듭거듭 당부하는 것이 신신당부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알린다는 게 있기 때문에 신보라는 것입니다. 신문이라고 할 때.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이 매일신보였다. 매일신보. 영국인 베델인가요? 이 사람이 아마 만든 것인데 이것이 매일신보할 때 이게 새신자가 아니다. 원래 처음에는 알릴신자로 했다. 나중에 이제 이름이 새신자로 바뀝니다. 지금의 신문처럼. 그렇지만 초기에는 이 글자를 썼다는 것을 사실은 저도 이 글자를 정리하면서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자를 하다 보면 이 신자와 사람 인변이 들어간 이 신자가 상당히 헷갈립니다. 어떨 때 쓰는지. 그래서 이것은 알린다는 뜻이에요. 또 거듭한다. 거듭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것은 편다는 뜻이에요. 쭉 편다. 사람이 기지개를 편다. 이 글자가 원래 하늘에서 번개가 쳐내리면 쭉 번개가 이제 펼쳐진다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것은 알린다는 뜻, 이것은 편다는 뜻. 펴고 또 늘린다. 쭉 늘리는 것. 그때 신의를 한다. 알리신은 앞에서 봤듯이 신고한다. 그렇죠? 신청한다. 또 신신당부한다. 신신. 막 그렇게 쓴다. 이때는 이제 거듭이란 뜻이 되겠죠? 이 사람 인비는 신은 신장을 한다. 예, 늘린다. 뭔가 사업을 신장을 한다든지 막 여러 가지 많이 씁니다. 그리고 신축. 신축성이 있다. 할 때는 이거는 늘어나고, 축은 이렇게 오므라드는 것, 쪼그라드는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신축 또는 신축성이 있다. 잘 늘어나는 그런 거 신축성이 있다. 신원을 한다. 네, 신원을 한다는 자기가 맺힌 한을 이렇게 풀어주는 것. 막 그런 것을 신원이라고 한다. 네, 두 개가 사실은 우리가 한자를 쓰더라도 이건지, 이 낱말에 이것을 써야 되는지, 이것을 써야 되는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기본이 편다, 알린다. 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으면 괜찮겠습니다. 네, 오늘 내신 성적의 내신, 그렇죠. 비밀스럽게 연락을 하는 그 성적이다. 수행평가, 네. 결과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까지도 평가해서 하는 것이 어떻게 수행을 했느냐, 과제를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그 과정까지 본다. 이렇게 되겠죠. 수능시험은 수학능력, 수학능력, 학문을 닦을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하는 것을 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수능이라 한다. 이런 것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